네, 디지털 통신 그 뒷부분으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교재로 사용할 책은 그 안드레아스 모르시 교수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스고요. 와일리 출판사에서 2010년에 세컨 에디션이 나왔습니다. 현재 이 안드레아스 모르시 교수는 지금 USC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. 굉장히 많이 알려진 교재입니다. 그래서 레이디오 시스템이 뭐냐?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디오 시스템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, 근데 레이디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5kHz부터 한 100kHz까지 그 사이에서 어떤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를 보내서 통신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얘기고요. 그다음에 그 레이디오 시스템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은 레이다 시스템. 그다음에 그 레이다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. 그러니까 적군의 비행기가 떴냐 안 떴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디텍션 문제고요.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 뭐 0이냐 1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레이다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. 그다음에 레인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적군의 비행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, 또는 뭐 적군의 미사일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냐, 또는 뭐 내가 쏜 미사일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라고 이런 걸 알아내려면 레인징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레인징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, 그 디스턴스를 메저하는 또는 뭐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레인징이라고 하죠. 그래서 레인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포지셔닝을 하죠. 그러니까 레인징 앤 포지셔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? 레인지를 알아내서 거리를 알아내서 거리 몇 개를 알아내면 이제 그걸로 뭐세 개의 원을 그리거나 하면은 로케이션을 찾아낼 수 있겠죠. 그것을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. 레이디오 텔레스코프 해가지고 뭐 애스트로노미컬 옵저베이션 같은 걸 하겠죠. 레이디오에 의해서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 같은 걸 관찰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, 그래서 레이디오를 이용해서 지금 사실은 그 2.45기가헤르츠 그거를 이용하죠.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그러니까 물이 특수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데핍니다. 실제로 그 음식을 데필 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수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. 수분이 열을 받는 뭐 그런 현상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GPS 당연히 뭐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.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그다음에 통신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셀룰러 텔레폰에서 여러분들 휴대폰 뭐 이런 데서 레이디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 무선 통신 이용 무선 통신용으로 또는 뭐그 입자 가속기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이디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입자를 가속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걸 하죠. 그래서 뭐 쿼크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레이디오 시스템을 바라볼 때 디자인 컨스트레인트가 뭐냐, 즉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뭐냐 이런 걸 계속 봐야 되고, 그다음에 레이디오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2.4기가헤르츠 뭐 ISM 밴드를 사용을 하고 또는 5.8기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밴드위스는 얼마나 사용하느냐, 즉 얼마나 많은 그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겠고요. 그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뭐 사용을 하느냐, 뭐 그래서 뭐 코스트가 이제 중요해지니까요. 그래서 뭐 마이모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, 즉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세우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그래서 레이디오 시스템의 예제로 레이다를 한번 보면요. 이게 이제 안테나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바이스테틱이라고 해가지고 뭐 트랜스밋 안테나하고 리시브 안테나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트랜스밋 안테나가 리시브 안테나를 겸하고 있는 일반적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신호를 이렇게 주고요. 그러면은 이게 트랜스미티드 펄스죠. 그러면 이 신호가 비행기 날개나 이런 데 동체에 맞아서 반사되게 됩니다. 반사되면은 어떤 리시브드 펄스를 받겠죠. 그때 요 델타 T 그 트랜스미트 펄스가 보내진 시간과 그다음에 리시브 펄스가 도착한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는데 이걸 뭐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고 또는 뭐
네, 라운드트립 타임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. 그래서 RTT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델타 T가 RTT가 되는 거고요. 이 RTT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빛의 속도 곱하기 RTT를 하면은 그게 2D가 되겠죠.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한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델타 T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스턴스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우리의 그 타임 딜레이 어큐러시가 결국은 그 디스턴스 그 어큐러시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델타 T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D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죠. 그런데 이 델타 T는 매우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C가 빛의 속도가 너무 커요. 전자기파의 속도가 지금 빛의 속도인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T가 뭐 1ms만 틀어졌다. 그러면 1ms라고 하면은 0.001초니까 우리가 1000분의 1초니까 굉장히 적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게 1ms만 틀어줘도 실제로는 몇 미터 틀어지게 되냐면 디스턴스 계산이 3 곱하기 10의 5승만큼 틀려집니다. 그러니까 10의 5승이면은 얼마입니까? 10만 미터인가요? 그러니까 30만 미터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디스턴스 메저가 엉망이 돼버리죠. 그렇죠? 30만 미터가 틀린 그 디스턴스 메저는 사실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이 라운드트립 타임이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원리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이 델타 T 메저먼트가 매우 정확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1m 프리시전이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이 델타 T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? 3분의 1 곱하기 예. 적어도 뭐 10의 8승,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1m 정도의 어큐러시를 얻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가 1m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게 매우 정확해져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모바일 텔레포니.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시스템을 사용하는 뭐 이 코스 내에 사실은 지금 그 모바일 텔레포니 이쪽을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코스니까요. 이쪽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 앰프가 그러니까 low dynamic range를 가지면 훨씬 더 파워 에피션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radio signal이 이게 있고 이게 있다. 그러면 요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작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. 그 앰플리튜드가 컸다가 작았다가 뭐 신호가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예, 그렇게 되면은 리니어 앰플을 사용하기 어려워요. 이렇게 되면 예,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. 그래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고를 때 컨스턴트 엠벨롭 즉 이것처럼 엠벨롭이 일정한 예,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상당히 일정한 예, 그러한 그 시그널링 또는 뭐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권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. 예전에 특히나 2G나 3G 이럴 때 우리가 BPSK, QPSK 이런 모듈레이션들은 물론 뭐 MSK를 썼습니다만 2G에서는 그런 모듈레이션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컨스턴트 엔벨롭 모듈레이션이죠.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돼서 지금 QAM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스턴트 엔벨롭 모듈레이션은 아닙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컨셉을 보시면 우리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배워야 될 게 몇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하나가 프로퍼게이션, 그다음에 안테나 분야가 있고 하나가 그 디지털 트랜스미션 분야가 있고요.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분야입니다. 여태까지 배웠던. 그다음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즉 와이어리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. 한 가지씩 뭐 살펴보면 프로퍼게이션하고 안테나 좀 이건 약간 그 물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뭐 디터미니스틱 모델링이 있고 프로버리스틱 모델링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파가 그 무선상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? 그 멀티패스 그러니까 다중 경로로 많이 들어오겠죠. 저희가 뭐 휴대폰을 이렇게 방에서 받는다 또는 뭐 건다라고 할 때 이 전파가 기지국까지 전달되건 또는 뭐 기지국에서 오는 내 신호가 사실은 방에 뭐 방바닥도 통과해서 뭐 오고 뭐 지붕 통과해서 오고 벽을 튀겨서도 나한테 오고 그래서 멀티패스로 나한테 전달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디터미니스틱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없죠. 그렇죠? 왜냐하면은 바닥 어디 어느 부분 튀겨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
probabilistic modeling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다음에 채널 모델 이제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파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. 네로우밴드 채널하고 와이드밴드 채널은 좀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네로우밴드 채널은 주파수 대역을 조금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와이드밴드 채널은 주파수 대역을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들에 관해서 구별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테나의 형태나 뭐 패치 안테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모듈레이션, 그다음에 스피치와 채널 코딩, 그다음에 이퀄라이제이션, 그다음에 다이버시티 이런 것들은 뭐 이코스 내내 특히나 앞부분은 그러니까 모듈레이션과 채널 코딩에 대해서는 이미 했었죠. 그렇죠? 블록 코드나 컨볼루셔널 코드.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금 코드는 뭐 LDPC 코드라고 했었죠. 5G에서. 그다음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, 특히 이제 와이어리스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살펴봐야 될 게 멀티플렉스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어떤 미디엄을 우리가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통신 문제가 내가 유선이면 모바일, 그러니까 지금 와이어리스 그쪽 말고 그러니까 와이어드 커뮤니케이션, 유선이면은 어차피 선가라서 쓰는 거니까 그 선 끝에 있는 A와 B라는 사람만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 모바일 상황에서는 우리가 와이어리스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? 내가 떠드는 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듣고 있게 되는 거죠. 더더군다나 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야기가 잡음으로 전달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멀티플렉스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뭐 이거는 사실 뭐 무선 통신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죠. 내 옆 테이블에서 누가 떠드는데 그 옆 테이블 사람은 바로 앞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옆 사람이 떠드는 건 나한테는 그냥 단순히 그 간섭으로 작용을 하죠. 사실상 노이즈랑 별 차이가 없는. 네. 그래서 오히려 내 통신을 방해하게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그러한 문제. 그래서 옆 사람이 너무 떠들어서 옆 테이블 사람이 너무 떠들어서 내가 파워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? 그래서 내가 더 크게 떠들면 그러면 옆 테이블 사람은 더 화가 나서 네. 통신이 잘 안 되니까 더 크게 떠들겠죠. 네. 그러면은 내가 또 화가 나서 더 크게 떠들고 네. 이렇게 하면은 예, 통신 시스템이 브레이크다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얘기하자. 너가 1초 떠들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1초 떠든다.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. 예, 그런 것들을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데 그런 TDMA 스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러 텔레폰 이건 사실 뭐 모바일 텔레폰 같은 말이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셀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왜 셀로 나눴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고요. 예,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이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싱글 링크 링크 버짓 개념이 있는데요. 이것에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